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이 해외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짝퉁 휠 수백억 원어치를 국내 반입해 유통해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휠 부품을 따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. TBC 김건규 기자입니다. 창고 안에 자동차 휠 부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. 포르쉐, 벤츠, BMW 같은 고급 외산 자동차에 상표를 달고 있지만 모두 짝퉁 압수품입니다. 2014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대만에서 들여온 짝퉁 휠 부품 3만 2천여 점, 310억 원어치를 보관 유통해온 55살 김모 씨 등 두 명이 특허청 상표권 단속반에 걸렸습니다.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휠과 휠캡을 분리해서 상표가 없는 휠은 그대로 신고하고 부피가 작은 휠캡은 다른 제품과 섞어서 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, 판매했습니다. 정상적인 뭐 휠캡, 뭐 휠스티커 이렇게 쓰지 않고요. 다른 이름, 다른 품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든지. 짝퉁 제품은 인터넷과 전화 주문을 통해서 정품값의 10% 수준인 한 세트에 7,80만 원에 팔렸습니다. 이 짝퉁 제품은 자동차 튜닝족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 성능 검사를 거치지 않아서 주행 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김 씨 등 짝퉁 휠 유통책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, 판매책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단속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